이 봐봐 엄마. 이명대 인우, 내 너를 믿었건만 감히 궁녀를 희롱해. 봐봐 엄마, 모두 오해십니다. 소자의 말을 들어주셨으니 닥치거라. 애초에 궁녀가 어째 서고에 들어온단 말이야. 이놈이 궁녀와 사통하려고 일부러 끌어들인 것이 아니냐 이 말이다. 제가 보냈습니다. 대군이 서고에 간다기에 그를 보필하라고 제가 보낸 것입니다. 아바마마께 서고 열쇠를 받아가려 했는데 다음에 다시 와야겠습니다. 그래? 자네가 내어주게. 예, 마마. 가지. 아, 그 지난번에 보니 서고가 많이 더럽더군. 청소할 일을 좀 붙여주게. 예, 마마. 아니다. 그 먼지 많은 곳에서 어찌 책을 볼 수 있겠느냐. 너는 지금 대군을 따라가 서고를 좀 청소하거라. 예, 마마. 궁녀가 청소를 하다 그만 발을 엇디뎌 다칠까봐 도와준 것입니다. 참말입니다. 이는 모두 사고이옵니다, 전하. 아무래도 전하께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. 미안하구나. 내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. 그간 제가 해온 것이 있으니 오해하실 법도 하지요. 송구하옵니다, 아빠마마. 이명대군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은 채 그의 행동을 오해하기 바빴던 세종. 소자의 말을 들어주셨으니 전하께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. 송구하옵니다, 아빠마마. 뒤늦게 깨달은 미안함은 세종을 크게 후회하도록 만들었다. 결국 세종은 이명대군에게 사과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가는데 전하, 이 시간에 얘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? 내가 오늘 이명에게 큰 잘못을 하여 사과를 좀 하러 왔는데 안에 있느냐? 그것이 서방님께선 일찍 침수해 드셔서. 그래. 깨울까요? 아니다, 됐다. 그냥 쉬게 두거라. 대군마마, 어찌 또 이러십니까? 가만히 있거라. 아이참. 이리 오너라. 이명대 인우! 봐봐, 마마. 놀랍게도 이명대군은 오해를 받았던 궁녀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다.